이곳은 영국 런던 중심가에 있는 더 몰이라는 거리입니다. 런던을 대표하는 거리 중 하나죠. 더 몰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국가 행사를 위한 의식용 도로로 건설된 정치적 상징물인데요. 1945년 유럽 전승 기념일 축하 프레이드가 이곳에서 열렸고 2002년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50주년 행사와 2011년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 행진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버킹엄 궁전이 있습니다. 여왕이 사는 버킹엄 궁전, 즉 영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겁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징 거리, 더 몰이라는 이름의 거리는 미국 워싱턴 DC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영국과 미국에서 더 몰이라는 거리는 두 국가의 통치 방식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정치 지도자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 수반인데요. 이 두 가지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경우도 있고 나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설정하는 형태에 따라 통치 형태는 달라집니다.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통치 형태가 있지만 크게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기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각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왕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맡고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내각제라고 해도 독일처럼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서로 융합된 이원정부제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 국가입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처럼 국왕이 직접 통치하는 군주제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를 중심으로 통치 형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